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우입니다. 자, 이번 주 주간 핵심 트렌드 한번 알아보고 한 주간에 대한 부분 정리,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저희가 매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에 이상우의 텐텐베거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좋은 시청률도 기록하고 있고, 그만큼 질 좋은 내용으로 또 보답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챙겨보시면서 핵심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5월달에 한국경제TV 전체 1등을 했습니다. 월간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됐고요. 수익률도 가장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호응도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는데, 뭐랄까, 이제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어제 방송하면서, 마치고 이제 나가는 길에, 저희 그 같이 방송하시는 앵커분이 뭐 그렇게 자신있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무조건 올라갑니다. 뭐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전문가라면, 정말 자신 있다면, 또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올라간다 빠진다 이런 저의 주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를 보시는 거고 저의 주식창을 보시는 거라고 봐요. 와우넷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또 시장이 강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다음 주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인 특징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올랐고, 자동차도 올랐고, 2차전지도 반등 나왔고, AI도 올랐고, 로봇도 올랐어요. 2차전지만 계속 올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2차전지가 오르다가 반도체가 계속 좀 달려갔던 것도 아닙니다. 반도체가 잠깐 달렸다가 또 차익률 나왔다가, 또 자동차가 또 반등 나왔다가 또 차익률 나왔다가, 근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옵니다. 우리 빌드업 한다고 하죠. 축소하는 단계라고 봐요.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모여가지고 2600포인트를 돌파해내는 양상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장에 대한 역할이 컸죠.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추이가 여전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술주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 악재에 크게 휘둘리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악재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럼 지금 또다시 시장은 얘기하는 것이 13일과 14일 날 있을 미국의 금리 결정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상은 없다고 봅니다. 인상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동결이다. 올해 안에 인하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려도 대신에 이번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저는 그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 이미 반영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나스닥 기술주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기술주라고 불리는 성장성이 가능 종목, 강한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도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반도체도 조금 오르고, 자동차도 조금 오르고, 2차전지 조금 오르고, AI도 조금 오르고, 로봇도 조금씩 오르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ASCO 관련이었는데, 우리가 ASCO와 AACR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AACR은 이제 암학회입니다. 임상 암학회. 그 사실 이제 우리가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ASCO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도 AACR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도 물질, 후보 물질, 전임상, 임상 1상 정도의 아직까지 이제 병아리 수준에 대한 부분 자체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유효성 있다 없다 정도만 보는 정도예요. 유효성도 잘 안 봅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이제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게 AACR입니다. 그러면 ASCO는 뭐냐 하면,
유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효성이 있다라는 것은 언제 드러나냐면 임상 2상부터예요.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상 2상은 2A, 2B는 뭐예요? 2A라는 것은 효과가 있나 없나, 2B는 10ml를 해야 되나 20ml를 해야 되나, 하루 한 번 해야 되나 두 번 해야 되나,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이 2B고 2A는 효과 있나 없나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ASCO라는 것은 우리가 유효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얘기하는 구간이죠. 그러면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1상 정도까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 보니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어떤 거에 집중한다? 바로 의료 AI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또는 일본이 우리가 의료에 대한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의료에 대한 부분은 임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분야라든지 의료 AI 분야는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분야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료기기 관련 안에서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또는 임플란트 또는 이제 의료 AI 관련된 부분들 많은 움직임들이 이번 주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방산주들이 반등이 나왔다는 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쉽게 죽지 않는다. 이 이슈가 아직도 상당히 붙어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고, 저는 조금 특징적으로 봤던 것이 이제 화학주들이 조금 반등 나올 수 있는 단기가 들어왔다. 우리가 이제 2차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 사업 진출을 하면서 이런 화학주들이 재평가를 많이들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우호적인 환율 환경에 놓여있고 유가가 빠지다 보니까 화학주들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유가도 하반기 경기성을 조금 보일 수 있는 가격자리까지 왔고, 일단은 강달러에서 이 강달러 자체가 일부 바뀔 수 있는 변곡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강달러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하반기 경기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석화기업들도 일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움직임이 조금 나오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핵심적인 트렌드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이제 이 그림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황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 안 오른 자동차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반드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움직였던 부분을 보면 우선은 최근에 카메라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관련주들. 우리가 크게 이제 삼성 카메라하고 애플 카메라, 그리고 이제 검사 장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카메라 안에서 조금 중요한 기업들이 이제 MCNEX라든지 또는 이제 나무가, 파트론 이런 것들. 삼성전기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애플은 이제 LG 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더보전자 다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검사 장비는 원래 세 군데가 있죠. 근데 한 군데 거래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 검색 없고, 특히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현재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미 반도체가 좋은 모습들이었고, 후공정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지금 2분기가 바닥권역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조금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도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안에서도 이제 봐야 되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 카메라가 여기 앞에 있던 카메라 관련주도 겹치는 부분이니까 함께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이 모습이 대단히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충분한 이슈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순환매적인 차원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우리가 이제 이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도 ESS라든지 또는 이제 충전소 관련해서도 이 전력설비 관련주를 강조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전력설비 관련주가 그 이후로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이런 전력설비 관련주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블랙아웃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슈화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미국이 그러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이 되면 그만큼 이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이자 비용에 대한 감소, 결국엔 투자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좀 받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IRA에 대해서 보조금을 또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이 계속적인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 테마적 움직임, 트렌드들을 조금 확인해 보면 우선은 지금 의료 AI 확대가 대단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의료 AI 펀드들이 상승세가 대단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기업들도 보셔야 되는데 우리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감속기와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라든지 또는 RV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 공부를 해봤다 그죠? 그 관련된 기업들 다시 한번 더 체크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SBB테크라든지 또는 이제 유로메카 그리고 지금 뭐 SPG 그리고 작은 종목 DIC라든지 바닥에서 이제 해성 PTC 이런 기업들은 한 번씩 얘기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자 전기차 시장 확대가 되니까 이제 블랙아웃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 앞서 봤던 그 4인방 4총사 더하기 뭐 재롱전기 정도 이런 기업들은 조금 2분기 실적 기대감도 높다. 자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로또정보통신 그리고 이제 YM택 이런 기업들은 이제 또 개별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는 기업들이죠. 또 고전압 릴레이에 들어가는 기업들이니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PCB 관련해서 강했던 PCB가 반도체보다는 우리가 이제 차량용 PCB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주도 강했어요. 그럼 뭐 대덕전자라든지 또 이제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지금 우리 추천주가 이제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 그리고 이제 현우산업. 자, 이런 PCB 관련주들도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눈여겨보셔야 되고. 자,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주목해봤습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 모델에 삼성 OLED가 탑재될 것이다. 지금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바닥권역에서 조금씩 올라와요. 근데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것이 과거에는 OLED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TV,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이게 다였잖아요. 그 요즘은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PCB, 차량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OLED도 그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은 바닥권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산업계에서 2003년 목표 안티드론 시장 확대 노력하겠다. 이거는 하나의 테마성 움직임으로 최근에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슈를 하나씩 계속 붙입니다. 우크라 재건도 붙였다가 전차 수출도 붙였다가 지금 또 드론 이슈도 붙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독수리 오용제 종목군들 하고 퍼스텍, 빅텍, 스페코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방산 우리가 독수리 오용제가 뭐였어요? 풍산, LRG 넥스원, 그리고 이제 또 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읽어봤고 지난주에 우리가 시장을 예측을 했던 것이 자동차주들이 강세를 볼 것이다. 그런 수출 쪽을 강세를 볼 것이다 했는데, 일단 자동차주 오늘 이번 주에 반등 나왔습니다. 그런 수출주들,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 보였고요. 테마주가 순환매가 돌 것이다. 개별적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지수 자체도 조금 오르면 대형주도 움직였고 개별주도 움직였으니까. 2차전지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었다. 자, 요거는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똑같습니다. 일단은 환율과 수출주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의료기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라든지 또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현재 신고가 트렌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돌파를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의료 AI와 함께 엮이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의료에 관련주에 또 편입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거죠. 그럼 이런 움직임들은 다음 주에도 또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시장이 기술주들이 재평가를 받는 시기입니다. 그럼 기대감을 가진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의료기기는 실적까지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탄력을 붙일 수 있다고 봐요. 자, 두 번째는 26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면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대형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쉬어가더라도 저가 매수로 돌입을 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개별주는 순환매 차원에서 좀 더 빌드업,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낙폭과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 엔터주였습니다. 엔터주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 다음 주 정도는 이제 바닥을 확인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엔터주들이 2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이 다음 주 정도에는 저가 매수를 조금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터주 조금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바쁘게 또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한가는 종목도 생겼는데 수익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기업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